옛부터 사람들은 지구에 관해 더 알고자 세계를 탐험해 왔습니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지구로부터 사람들은 다른 세상도 탐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우주 말입니다. 다른 세계를 잠깐씩 보기에는 이런 태양의 한가운데 위치한 마우나키산 정상에 모여 있는 이들 전문들은 말하자면 우주의 하와이 상공에 늘 떠 있는 구름층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에 대해선 캐나다, 프랑스에서 온 과학자들이 이곳에 설치된 8 사실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볼 수 있으며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별들을 자세히 일어나는 기적을 이해하는 방편이 됩니다. 해발 4,300m 방해할 만한 대기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곳으로부터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탐험하기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리로 유명한 토성입니다. 지구 다섯 개를 일렬로 세워도 충분할 정도의 폭입니다. 이번엔 목성입니다. 지구보다도 900배 큰 별이죠. 10시간을 주기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그들의 크기는 달만하고 서로 그만그만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거대한 혼합계 쓰인 행성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고 바위로 구성된 행성, 즉 금성과 지구는 안쪽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성의 달리 물이나 산소가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지구의 바로 바깥쪽을 도는 행성이 화성입니다. 다른 별과는 달리 특히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학설이 있어 유명한 행성입니다. 그러나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를 가리키므로 이곳 역시 황량한 무생명체라는 결론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화성의 표면에는 달과 같이 많은 분화구가 있습니다. 태양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수성을 지구에서 관측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관측선 머리너 슈퍼입니다. 수성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표면이 달 표면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도 보고 과학적으로 추측도 해보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우주 전체에서 유독 지구에만 생명체가 합니다. 외계에서 지구를 본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지구는 영락없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암흑의 바다에 떠있는 푸른빛 광채의 고음 같은 짐이죠. 푸른 바다와 녹색의 초원, 흰 구름이 있는 지구는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지난 3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우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가히 해박해졌다고 할 만합니다. 이제 21세기를 불과 10여 년 앞으로 둔 우리는 지구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생성에 관해서는 불가사의란 말이 어울립니다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짐작만 해온 그 우주의 드라마는 머지않아 신비의 베일을 벗고말 것입니다. 그러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실마리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노력의 시점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작한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분화구라고 알고 있는 형상들을 발견한 160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견에 이어 의심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이냐에 관하여 화산의 분화구다 아니다, 운석이 만든 흠집이다 아니다 등의 논란이 시작부터 분분했습니다. 그와 같은 웅덩이가 다른 행성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선으로 태양계 탐사를 시작하고서야 낼 수 있었던 결론입니다. 화성의 위성 가운데 하나인 마이머스에 거대한 웅덩이가 있음을 보이저호가 밝혀낸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빙하가 덮인 위성 엔셀레이드에서도 발견됩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이들 웅덩이가 화산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석이 떨어지면서 만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듯 별과 별이 부딪히는 일은 희귀한 일이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해 둘이 합쳐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웅덩이의 형성을 연구하면 어떻게 행성이 커지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달이나 수성의 표면이 늘 봐도 그게 그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달을 보면 지구가 막 생성됐을 때의 형상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 생성의 드라마는 46억 년 전쯤에 시작됐고 그때의 우주 나이는 100억 살이었습니다. 46억 년 전의 일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근사치를 구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주에 널려있는 먼지와 가스가 모여 고온의 가스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그 혼합체는 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태양이라는 별의 탄생 이력이죠. 태양 주위에는 다른 고체 형태의 행성들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지구와 다른 8개의 행성들이죠. 그런 다음 가스는 서서히 냉각되면서
수증기에서 물이 만들어지듯 농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위 소행성입니다. 이들은 커다란 공 모양의 숯덩어리인 셈이죠. 직경이 평균해서 10km나 되는 공말입니다. 게다가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서 100조를 넘는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들은 서로 충돌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이 소행성들은 물론 깨지는 것도 있었고 합쳐져서 더 큰 형상을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충돌 현상은 몇 년씩이나 계속됐습니다. 초기의 지구 표면에는 수많은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구 모습을 머리에 그리려면 이러한 웅덩이들이 생성 초기와 비교해서 거의 달라진 바 없는 달의 표면을 보면 됩니다. 지구의 생성 원인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새로운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근대에 형성된 웅덩이들이 그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관측의 결과 지구상에는 100개 이상의 이러한 웅덩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한 숫자의 웅덩이들이 캐나다에서 발견됩니다. 퀘벡주의 북서쪽에 자리 잡은 이곳 미개척지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웅덩이 15개가 있습니다. 이곳은 술록무리들을 제외하면 사람도 짐승도 찾기 힘든 곳으로 1년 내내 접근하기조차 힘듭니다. 술록은 무리를 지어 여기저기로 이동해 다니는 동물이며 그 수는 80만에서 100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웅덩이들은 지구 생성의 신비를 풀어줄 만한 단서로서 가치가 큽니다.
위도상으로 60도 북쪽은 침엽수 지대가 끝나고 툰드라가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호수들 가운데 몇 개는 영락없이 동그라미였습니다. 보시는 것이 뉴 퀘벡 클레이터로 지구상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완벽한 형상을 갖춘 웅덩이입니다. 직경이 3km인 거의 완벽한 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평지로부터 우뚝 솟은 보리 모양의 절벽을 경계로 갑자기 땅이 꺼진 형상을 하고 있죠. 이 정도 크기의 웅덩이를 파낸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일단 에너지 양이 나오면 이 충격체의 비행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운석이나 소행성만큼 빠르게 날았을 테니까 초속 15km에서 25km 사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체를 암질의 운석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질량이 입방 센티미터당 3.5g에서 7.5g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물체는 직경이 대충 100m에서 300m 범위 안에 드는 운석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체육관만큼이나 큰 운석이 음속의 50배 정도의 속도로 지구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이 과연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봅니다. 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에서는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성공 이래 이들 웅덩이들과 그 생성 과정을 놓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때의 속도는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물체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빠릅니다. 이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만든 복잡한 실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탄환을 초속 8km의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3만 km입니다. 알루미늄 탄환을 미세한 입자의 모래더미에 발사함으로써 웅덩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크기가 문제지 모양은 틀림없는 행성의 웅덩이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웅덩이들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충격 시험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속 카메라로 잡은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권 안에서는 양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운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에 이때 태양보다도 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충돌의 순간 이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발산되면서
운석과 비격당하는 암석이 동시에 기화되려 하기 때문에 굉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격으로 인하여 암석들은 초음속의 속도로 비산하게 됩니다. 송들의 중심에서는 녹은 암석이 마치 버섯 구름처럼 솟구치죠. 이때 땅은 충격에 의한 진동으로 진저리를 치게 되고 곧이은 여파까지 겪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 10초 안에 끝나는 것이지만 거대한 웅덩이가 남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울프크릭 크레이터입니다. 수성이나 달에 있는 웅덩이들은 충돌 당시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만 지구의 것들은 풍화를 거쳐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굉장한 충돌의 증거를 발견할 기회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베링거 운석 웅덩이입니다. 형성 연대가 약 5만 년 전으로 추정되니까 아주 최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미하나마 당시의 충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충돌의 순간 지표면이 꽃처럼 입을 벌리면 그 아래 놓여있던 지층들이 비틀리면서 튕겨나가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웅덩이 주위를 이루고 있는 이 암벽에서 그런 지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날아든 운석은 직경이 30m에 불과한 것이지만 지름 12km, 깊이 200m에 가까운 웅덩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단한 이력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조나 클레이터도 달에 가져다 놓으면 모래알처럼 그 존재가 미미하게 됩니다. 달 표면은 거대한 웅덩이들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과 지구에 있는 이러한 웅덩이들은 맹렬한 충돌의 결과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지구에도 규모가 큰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퀘벡주에 위치한 클리어워터 호수가 그중 하나입니다. 클리어워터 호수는 수많은 작은 호수들이 보이는 황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름은 35km나 되고 그 중심에는 작은 섬들이 고리 모양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 호수를 대기권 밖에서 보면 확실하게 원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수성의 표면에서 본 것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물론 달에도 동심원들이 그려진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메어 오리엔탈이라는 웅덩이인데 그 지름이 1000km나 되고 위에서 볼 때 여러 개의 원이 찾아지는 것으로 보아
대단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형태를 일컬어 동심원형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지구에도 온 땅덩어리가 흔들렸을 만한 큰 충돌을 경험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퀘벡에 있는 마니쿠칸 크레이터가 그것인데 지름이 65km나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에 의해 그 중심에는 작은 산봉우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큰 달의 웅덩이에서 찾을 수 있었던 중심봉우리와 꼭 닮았습니다. 충격이 대단히 클 때 웅덩이의 밑바닥이 크게 진동하면서 중심봉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이 웅덩이도 이런 경위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이들 웅덩이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를 가로질러 가보면서 산능선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평한 삼림지대와 호수지역 너머에 말이죠. 이것이 중심 산봉우리입니다. 높이 500m의 이 산은 온통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격이 과연 어떠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가만히 바위들을 관찰해보면 색이 붉은 계통 일색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점이 바로 이들 암석은 부분적으로 용융됐었다는 증거죠. 충돌 당시 이 지역 전체는 맹렬한 진동을 겪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산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라니 그 위력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중심 산봉우리의 산기슭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그 충돌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로이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분의 암석 특징이 화산 분출 시 흘러나오는 용암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화산 활동과 거리가 먼 곳인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암석은 용암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은 충돌로 인해서 웅덩이 바닥에 녹아있다가 그 다음에 굳어진 것으로 화산암의 형성 과정과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단 화산암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구성과 발견되는 위치를 볼 때 충돌의 결과 이루어진 용융 상태로부터 생성된 암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의 웅덩이로 2억 8천만 년 전에 굉장한 충돌의 결과 형성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도 산봉우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호수들이 붉은색의 뜨거운 마그마로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구에서도 수없이 반복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생성될 당시 그런 굉장한 충돌 사건은 다반사였으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 생성된 지구는 계속 커지면서 웅덩이들도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자꾸 커지던 지구는 더 큰 인력을 발휘함으로써 더 많은 더 큰 운석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충돌 사건은 더욱 빈번해지게 되죠. 그래서 충격의 규모가 커지고 지표면을 녹이는 위력이 커졌기 때문에 마니쿠강 같은 웅덩이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표면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적인 충돌을 여러 번 겪으면서 지각이 용융되게 됐던 것입니다. 붉은색의 뜨거운 마그마가 퍼져나가 지구 전체를 덮었습니다. 마그마의 융점은 섭씨 1300도입니다. 이 온도가 되면서 지표면도 용융됐던 것이죠. 이 높은 온도로부터 지각이 식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냉혈의 행성으로 태어난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운석이 떨어짐으로써 지구는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말았죠. 이 마그마의 바다는 깊이가 1500km였고 표면 온도는 섭씨 1300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지구에 아직도 계속해서 소행성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이때 유입된 것입니다. 충돌 당시 운석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이 바로 녹았습니다. 그때부터 46억 년이 지난 오늘날의 지구는 얼마나 다릅니까? 공기가 있고 바다가 있는 온화한 분위기의 지구. 정말 독특한 행성이죠. 그러면 생성 초기에 불덩이 같던 지구에서 어떻게 이런 지구로 변화했을까요? 지구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려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운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지구 생성 초기의 물질들을 함유한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석들을 분석함으로써 바다의 형성에 관한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멕시코의 격언 하나를 소개해보죠. 대중 뜻을 새기면 멕시코의 땅은 운석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멕시코시 시리 박물관에 가보면 지상에서 발견된 것 중 초대형급 운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무게가 14톤이나 됩니다. 거기가 순수한 철 성분입니다. 대단히 인상적인데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운석을 팽창하기 시작한 어떤 별의 일부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별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 무거운 성분이 가라앉으면서 철과 같은 물질의 핵을 구성합니다. 뒤이은 폭발로 인하여 이들은 핵 분열을 일으키고 이들 중 일부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전혀 커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는 운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십억 년 전과 같이 지금도 우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찰해보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천연의 물질들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1969년 2월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 떨어지듯 말입니다. 우린 그 운석을 떨어진 지점에 지명을 붙여 알란데 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자들의 관심이 이 작은 마을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아폴로 11호를 발사하기 직전이라 세간의 이목이 외계로 쏠렸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에 있어서 운석이 떨어진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주운 파편을 갑으로 보관하는 집이 아직도 많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 운석 조각이 뭐 대수냐고 하시겠지만 과학자들에게 그것은 태양계가 형성되고 있던 46억 년 전의 일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물론 지구 생성의 신비를 풀어줄 수도 있는 자료죠. 지구 생성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어떤 물질들이 존재했었냐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와 알란데에 떨어진 이 운석 조각들 속에 고스란히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운석이 접근하면서 갑자기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지고 있었어요.
지붕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였죠. 이내 빛이 사라지면서 더 큰 소리가 났다고요. 그때 돌멩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동안의 일이었죠. 어쨌든 굉장히 밝은 빛이, 말하자면 서치라이트 같은 게 저쪽으로부터 다가왔습니다. 난 무슨 일이 났나 궁금해서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었는데 그 일이 났을 땐 달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일을 벌이면서 지구의 생성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다른 별로부터 사신이 온 것입니다. 그 운석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생성될 때에 더운 가스가 냉각되어 고체화되는 과정을 겪은 채 말입니다. 여기는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입니다. 운석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1969년 오스트레일리아에 떨어졌던 머치슨 운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양의 수분도 검출됐으니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6억 년 전에 태양계에 물이 존재했었다고 하니 지구의 바다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 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쨌든 운석이 함유하고 있는 물을 관찰함으로써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분이 운석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결론은 태양계가 식을 때 고체 속에 수증기가 갇혔을 것이라는 거죠. 도쿄대학의 한 분석 시험실에서 멋진 운석으로부터 수분을 추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에 떨어지기 전 멋진 운석이 헤매돌던 우주 공간의 온도는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섭씨 800도 정도로 운석을 가열하면 함유된 수분의 일부는 증발할 것 같았습니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편을 잘게 부수었습니다. 이제 가열합니다. 1분쯤 지나니까 유리 용기에 이미 서리기 시작합니다. 운석 내 수분이 기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운석들이 지구와 충돌할 때 함유된 수분이 증발, 농축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50억 년 전 수많은 운석들이 커지고 있던 별 지구로 유인되어 거대한 마그마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운석을 구성하고 있던 성분들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철분 같은 무거운 성분은 가라앉고 가벼운 성분은 표면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물을 함유한 것도 많았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기화됐으리라고 여겼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로 가라앉은 철성분과는 대조적으로 수증기는 위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수증기는 탄산가스 등의 다른 가스들과 함께 두꺼운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중력으로 인해 이 기체가 외계로 달아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때부터 지구의 대기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다른 행성들에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구의 자매 같은 금성 같은 데 말이죠. 그러나 지구에는 자랑스런 바다가 있지만 금성은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이 두 개의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금성의 경우 이러한 파괴 현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증기의 양이 자꾸 줄어들어 오늘날의 금성과 같은 물 없는 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구에도 같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무자비한 방사선에 의해 구름층이 파괴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만약 운이 닿지 않았더라면 지구 역시 무인 행성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떨어지던 운석의 숫자가 줄기 시작하면서 마그마의 바다는 식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표면이 식기 시작하면서 그 상공의 온도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500km 상공에 있던 두꺼운 구름층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전기는 지표면 온도가 섭씨 300도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이 현상은 유독 지구에만 있었습니다. 비가 옵니다. 구름으로 있기엔 너무 무거워 비로 변한 수분이 아직도 더운 지표면을 덮습니다. 비로 인해 지표면 온도는 더욱 내려갔습니다. 이 결과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과정은 지구의 홍수가 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런듯 지구에는 바다가 생긴 것입니다. 진화의 과정은 참으로 길고 긴 과정이지만 바다의 생성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름이 걷히고 지구를 덮고 있던 바다에 햇볕이 내려져 있게 됐습니다. 그 바다와 바다를 만들어낸 흥미진진한 그 조화가 없었던데 지구의 운명도 금성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46억 년 전에 격동하던 지구를 연상케 할 만한 흔적을 오늘날에는 거의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린랜드 남서쪽에 위치한 이수아란 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을 보기로 하죠. 화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그 바위는 38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탄생한 지 불과 8억 년 후에 생긴 바위라는 것이죠. 여길 가려면 북극의 짧은 여름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때라 해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린랜드를 덮고 있는 얼음은 두께가 수천 미터나 되는 데다가 이 가장 오래된 바위는 빙하들 사이로 여름에 잠깐 보일 정도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숲곡 현상의 좋은 예죠. 하나하나의 지층들이 바른 구성을 가진 게 보이죠? 이들은 원래 평탄한 지층이었지만 여러 번 압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구부러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구부러진 과정이 바로 지구의 역사죠. 이 바위가 오랫동안 지하에 묻혀 있으면서 외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형체를 잃지 않은 것은 그 구조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태고의 바위는 바다 밑에서 형성됐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옆에는 보다 생생한 태고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과거의 해변에서 파도에 씻겨 동그랗게 된 자갈들이 바위 속에 갇혀 있는 걸 봤으니 말입니다. 그 옛날에도 해변으로 밀려드는 파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자갈들이야말로 그때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조는 아름답지만 본질적으로 무생물주의입니다. 유독 지구만 예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적의 행성에도 생명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지만 바다가 만들어진 이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획기적인 전기였습니다. 오늘날의 지구는 무한한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돼 있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가 생성된 이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일을 벗기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강부터 탐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웨스턴 딥 레벨스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갱도를 가진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 갱도를 통해 지구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이 발견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도시로부터 몰려온 사람들로 붐볐었고 금은 죽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땅을 파지 않고는 금을 얻을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욕심껏 금을 찾다 보니까 100년 남짓 지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 동굴을 파게 된 것입니다. 갱도의 바닥까지는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한 번에 160명을 태우고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는 4층짜리 초대형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압, 기온, 습도가 모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아타면서 30분 만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 즉 지하 3578m 지점이었습니다. 이곳에 무슨 화산 활동 같은 것이 탐지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곳의 바위들로부터 상당한 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로 깊이 파내려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광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표의 바위들은 대개 15도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지만 1000m 지하에서는 25도, 2000m의 지하에서는 35도까지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처럼 깊은 곳에서의 바위 온도는 더 높으리라는 게 쉽게 예상됩니다. 바위 내부 온도가 섭씨 52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동굴이라 봤자 지구의 웅자에 비하면 작은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미로와도 같은 이 금광의 갱도를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는 아직도 뜨거운 지구의 중심부를 가까이에서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중심부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4000도에서 6000도 정도로 추정됩니다. 비교적 시원하고 조용한 이 행성의 표면만 보고 그런 영광로가 내부에 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군요. 그러나 식어 있는 표면의 두께는 50km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지하에는 그야말로 불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구의 생성 과정을 기억해 보시면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6억 년 전의 과거에 우주 공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즉 평균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소행성들이 충돌을 거듭하면서 모은 에너지가 결국 원시 지구를 만들었다는 그 생성 과정을 더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구는 상대적으로 커졌고 따라서 커진 중력이 더 많은 소행성들을 끌어들이게 됐죠. 그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내놓은 에너지는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지구 자체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열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구가 46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오늘날의 지구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일이지만 지하의 에너지가 비교적 얇은 지각을 뚫고 나오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북위 65도 선상입니다. 북대서양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섬입니다. 섬의 중앙 부위는 아직도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만 사실 이 땅은 전부가 라바에 의해 생성된 것입니다. 여러 번의 화산 폭발을 통해 분출된 라바의 5분의 1이 이렇게 섬을 형성한 것이죠. 아이슬란드의 지층은 겹겹이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별이 되는 지층은 각각 화산 분출의 증거일 셈입니다. 한편 라바가 식는 과정이 다름으로써 생겨난 자연의 조화가 있습니다. 여기 큰 것이 200m나 되는 육각기둥 모양의 바위들은 라바가 서서히 식음으로 인하여 생긴 것들이죠. 요즘에도 아이슬란드에는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지하로부터 솟구친 뜨거운 물이 얼음을 녹이면서 거대한 동굴을 형성한 예입니다. 보시는 동굴의 천장은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뜨거운 기임에 의해 언제라도 무너질 듯한 기분입니다. 동굴의 상류쪽을 가봤더니 굴의 지름이 5m나 됐고 그대로 수 킬로미터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온이 43도 정도니까 지하수가 곧 우리들이 즐겨 찾는 자연온천일 셈이죠. 위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얼음이 덮인 아이슬란드를 찾아서 지구의 더운 기운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느껴지는군요. 지하에서 용트림을 하고 있는 에너지가 끝내 돌파구를 찾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섬에도 화산 활동이 빈번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조사해 보면서 화산 활동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84년 9월 4일의 일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대학의 화산연구소 팀은 이곳에서 화산 분출의 처음에서 끝까지를 완전히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2년 반 가까이 한 번의 화산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 약 2.5km 깊이에 있는 마그마 저장소, 저장 탱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압력이 높아진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아마 8시 반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굉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곧 마그마의 분출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죠.
출발 승박선은 9시경 경비행기로 출발해서 현장에 자정쯤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별일은 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넓은 불기둥이 마치 장막처럼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라바 분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라바가 어지럽게 솟아올랐습니다. 라바 분출은 급격히 그 강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출되는 라바는 150m의 높이에 이르고 있었고 그 영향이 반경 9km 밖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활동들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분위기는 잊고 말았습니다. 그 일련의 활동이란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지각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라바가 마치 장막을 만들듯 솟구칩니다. 다음에는 다소 기세가 누그러진 분출 양상을 보이죠. 이것은 라바가 지하 깊은 곳으로부터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지구가 식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성될 때 흡수했던 그 엄청난 열을 얇은 지각을 열고 내뿜는 것이 바로 지구가 열을 식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일련의 직선상 분화구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라바 분출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분화구들은 아이슬란드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지각 균열을 통해 라바 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섬은 지하에 폭탄을 두고는 있지만 섬 전체가 폭발할 위기는 전체 맞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화산 활동과 무관한 지각 균열도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산지대는 화산 활동의 결과 생긴 것이지만 화산 활동의 위치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정한다는 것이죠. 이곳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이에 깊이 20m가량의 균열 지역이지만 화산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화산의 위치를 점치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로 섬의 북동과 남서를 연결하는 연장선상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균열지대입니다. 이들의 분포와 화산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양쪽 모두가 섬의 남쪽 바다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963년에는 바닷속에서 이루어진 화산 활동의 결과 스루찌라는 섬이 난데없이 나타났습니다.
1973년에는 헤이머시 섬에서 강력한 화산 폭발이 있었고 아이슬란드에서도 같은 규모의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와 미국이 공동으로 대서양 해저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남쪽으로 3,000km 떨어진 해역이 그 대상이었죠. 탐사선 사이나 아르키메데스, 알빈 등이 수심 3,000m 정도에 이르자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심에서라면 30m 앞이 겨우 보일 정도죠. 이 둥근 바위는 라바가 분출되면서 바로 바닷속에서 응고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작스런 온도 변화 때문에 물과 접촉하는 부분이 급히 식으며 굳어서 둥근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위를 다음 라바가 덮는 식의 반복작용을 통해 둥근 바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들을 필로우 라바라고 합니다. 수심 3,300m에서 이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대서양 해저에서 분명히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죠. 이 바위들 위에 퇴적물들이 없는 것을 보면 그 화산 활동은 최근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바다가 다르면 형상도 다릅니다. 멕시코로부터 200km 떨어진 동태평양 해역에서 탐사 중인 알빈호가 보입니다. 이 해역을 바다까지 조사하면서 탐사선은 예사롭지 않은 현상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수심 2600m에서 알빈호는 해저 지층으로부터 굴뚝같이 솟아있는 어떤 것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검은 연기 같은 것을 뽑는 것처럼 보였고 크기는 약 10m 정도 돼 보였습니다. 탐사 결과 검은 연기로 보였던 것은 수온이 섭씨 350도에 이르는 물줄기였습니다. 그리고 검게 보인 것은 실제로 가는 금속입자였죠. 해수가 해저 지층 내에 마그마에 의해 데워져서 위로 솟구칠 때 금속 성분이 그 속에 녹아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굴뚝 모양의 어떤 형체를 보여주는 심해 대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수압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까의 깊이라면 수압은 260기압으로 환산되는데 그런 수압이 없는 환경이라면 대신 굉장한 폭발이 이루어졌겠죠. 1984년 캐나다의 밴쿠버 연안에서도 탐사선 피시스에 의해 이와 유사한 굴뚝 형상이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 검은 연기는 없었지만 굴뚝은 더운 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수심 1800m에서 문제의 현상을 일으킨 물의 온도는 섭씨 290도가 넘었습니다. 심해 열수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지도상에 전부 표시한다면 사실 이 현상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홍해에서도
이에 대서양이나 동태평양에서도 열수 대류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양상을 띠며 나타납니다. 요즘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은 동태평양 해역입니다.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는 도카이 대학 정보 기술 센터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획득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해저 지층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바닷물을 전부 퍼낸 상태의 지구를 그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해보는 시도죠. 우선 동태평양의 물부터 퍼보기로 합니다. 이곳은 열수 분출 현상이 가장 활발한 곳이니까요. 해저 지층에서 고를 이루는 부분은 청색으로, 산을 이루는 부분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캘리포니아로부터 멕시코까지는 하나의 산맥이 형성되어 있군요. 이 해저 산맥의 범위와 열수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위치들은 일치하게 됩니다. 탐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해저 깊이 있어서 알아내기 곤란한 해저 산맥의 형태를 3차원 화면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저 산맥의 능선에서 보면 폭이 수 킬로미터나 되는 계곡이 보입니다. 계단 모양인 것을 보면 산 정상이 반복적으로 무너져 내림으로써 생긴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구의 내부 에너지의 기이한 균일이라는 거죠. 비교적 소규모 균일들이 해저 지층을 따라 보입니다. 이것은 아까 본 필로우 라바들이 많은 것으로 굴뚝 같은 모양의 열수 대류 현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균열이 가면 라바가 분출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아이슬란드의 형성 과정과 똑같이 이 계곡도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각을 갈라지게 하는 에너지란 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그 비밀은 해저 산맥보다 더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얇고 시원한 껍질 속에 있는 커다란 불덩어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부의 열은 줄기차게 외부로 발산되고자 노력합니다. 이 노력이 결국 해저 지층을 들어올리면서 약한 곳에 균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틈을 통로로 열이 발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저 산맥이야말로 지구 내부에 잔열을 시키는 대표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들 해저 산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총 연장이 7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니까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지대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지구 내부의 열을 발산하는 거대한 방열기인 셈입니다. 해저 산맥의 한 끝이라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춥고 얼음이 덮인 지역이지만
지구의 내열이 활발하게 발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내부 깊숙한 곳에는 생성대와 마찬가지의 열이 존재하면서 지각을 뚫고 위기에 발산될 기회만 기다립니다. 생성된 지 46억 년이 지났지만 지구는 아직도 젊고 활성이 강한 별입니다. 때를 같이해서 태어난 별들을 보겠습니다. 지구보다 약간 작은 금성.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 지구의 반만한 크기의 저 별이 화성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태양계 행성 탐사의 결과 지구와 닮은 별들 간의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지구는 태양계에서 독특한 별이라는 게 확인됐죠. 다른 별은 어떤 환경이길래 그럴까요? 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너 9호를 화성에 안착시켰던 1971년의 일입니다. 표면은 마치 달의 모습같이 수많은 웅덩이로 덮여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 올림퍼스입니다. 높이가 2만 4천 미터나 됩니다. 이것은 화성의 화산 활동이 한때 왕성했다는 증거입니다. 화성의 화산 활동은 6억 년 전쯤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성은 비교적 작은 별입니다. 이 별에 관한 사항도 1973년 머리너 10호가 수성에 도착함으로써 과학적인 정리가 가능했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별이고 역시 웅덩이 투성이었습니다. 3000m 높이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550km나 뻗어있는 것을 보았죠. 이러한 지형은 별이 식을 때 부피가 작아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화성과 수성은 완전히 식은 별인데 반해 지구는 아직 뜨겁고 변화하는 별입니다. 그 비밀은 행성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부피는 화성의 7배, 수성의 18배입니다. 열량은 부피에 비례하는 것이니까 지구가 완전히 식으려면 그보다 작은 별들에 비해 확실히 더 오래 걸리는 것이죠. 수성과 비교해 볼 때 지구에는 열을 발산할 만한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해저 산맥이 그것인데 지구가 아직도 뜨거운 별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실 지각의 모양이 결정되고 계속해서 변해온 것은 바로 이 열 발산을 위한 조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육지와 해저 지형에 같이 적용되는 사실이죠. 이러한 과정의 신빙성을 알아보려면 위성사진을 보는 게 상책입니다. 홍해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만은 위성사진을 자세히 보면 양쪽의 해안선이 어쩐지 닮은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 두 땅덩어리를 맞춰 보면은 그림 끼워 맞추기 게임처럼 꼭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홍해는 두 땅덩어리가 분리된 다음 형성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근처 지역에서 찾아보기로 합시다. 지부티 공화국은 홍해호기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화산암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 섬은 모양이 암시하듯 악마의 섬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나라죠.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육박하며 지상은 사막과 같은 형상을 풍깁니다. 그러나 지부티 공화국 지하에는 바다가 어떻게 육지의 모양을 바꿔놨는지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역은 기암괴석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높이가 60m에 이르는 것도 있는 이 돌탑들은 석회지의 담수 퇴적암인 트래버틴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석탑으로부터 증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이 지역 일대는 깊은 호수의 바닥이었습니다. 호수의 바닥으로부터 분출되던 열수가 석회암을 침식시켜 오늘날 석탑 모양의 조형물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바다와 호수는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가 바다에서 봤던 굴뚝 현상과 트래버틴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산악지형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심해 탐사선을 통해 어렵게 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대한 화산암 평원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땅덩어리를 쪼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평원의 특징은 커다란 계곡이 있다는 것이죠. 절벽에는 높이가 100m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계단 모양을 한 것을 봐서 이 계곡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침강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산암이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래의 화산 활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계곡도 결국은 지열의 발산 활동의 일환으로 생긴 것이며 해저 산맥의 경우와도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죠. 이곳에서 지각이 갈라지고 재형성되는 과정을 보기로 합니다. 이곳의 지형이 얼마나 빨리 바뀐 것인가를 보기 위해 일단의 프랑스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10여 년에 걸쳐 레이저 장비를 동원해서 정밀한 측량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이 계곡의 양벽은 매년 평균 6cm씩 이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점을 선정해서 지진계를 설치해놓고 지진에 관한 자료도 모은 바 있습니다. 매일 지진으로 기록될 만한 진동이 20, 30회씩 있었으며 그보다 작은 진동은 하루에 1000번 가까이나 감지됐습니다. 이 계곡 밑으로부터 어떤 힘인가가 지형을 바꾸기 위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곡에는 놀랄만한 규모의 균열이 생기곤 했습니다.
1978년의 일입니다. 계곡의 밑바닥에서 단층면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리히터 지진 강도 5.3의 강진이 휩쓸고 지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층이 상하로는 80cm나 움직였고 균열의 폭은 1, 2m로 확장되어 있더군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부티에서의 지진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과거 강진들의 진위지를 모아봤더니 아덴만으로부터 아사로에 이르는 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이번에도 독특한 양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의 진원지를 중심으로 육지가 침강함으로써 계단 모양의 계곡을 형성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계곡 깊숙한 지점에 위치한 아사로는 침강 자격이 가장 활발했을 때 생긴 것입니다. 호수의 수면은 해수면과 비교해서 150m나 낮은 곳에 있으며 호수의 물도 땅이 갈라진 틈을 타고 올라온 지하수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각의 균열이 계속되면 이 호수는 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곳의 기온은 섭씨 60도를 육박하므로 물이 쉽게 증발합니다. 따라서 소금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 역시 지구에는 엄청난 열이 내재하고 있으며 서서히 식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지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알아보기로 하죠. 대륙의 땅덩어리는 바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열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땅덩어리를 담요라고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열이 모이면 위쪽으로 치미는 게 당연합니다. 그 결과 대륙이 융기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새로운 바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열을 식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죠. 이 과정이 거듭되면서 육지의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륙의 모양인데 오늘날의 대륙 모양이 과거의 모양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에는 판지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땅덩어리가 담요 같은 역할을 해서 지열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열 에너지는 그 땅덩어리를 갈라놓고야 말았습니다. 옛날 대서양이 자리잡고 있던 곳에서도 그 해저에서도 화산대가 형성되어 지열을 내뿜듯 지상에서도 이 지열을 발산하기 위한 변화가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프트 계곡은 동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계곡입니다. 이 일대 역시 현재 갈라지고 있는 땅입니다. 판지아 대륙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화산입니다. 그 산기슭은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천국이죠. 이곳에서도 땅을 갈라놓기 위해 지하로부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화산이 그 예입니다.
나타나되고 남북으로 총 연장이 6,000km에 이르는 거대한 계곡입니다. 계단 모양의 절벽을 보시면 이곳 역시 침강지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절벽의 높이는 100m에서 200m에 이르며 그 계단 형상이 계곡을 만든 것입니다. 대륙의 밑바닥에 모여있는 엄청난 양의 열이 결국 이 장관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 셈입니다. 에티오피아로부터 케냐까지는 대륙이 갈라지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일련의 호수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모여든 것들이죠. 그 중에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 같은 곳은 독특한 색으로 유명합니다. 주변 암석 성분 중에는 소다 성분이 많은데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물이 대류할 때 이 성분이 물에 녹은 때문입니다. 이 소다 성분은 붉은색을 띠는 미생물 외에는 모두 죽이고 맙니다. 수면의 물이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빛과 반응을 해서 결정체들을 침전시킴으로써 호수의 모습은 독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레이틀리프트 계곡의 웅자를 보면 이 대륙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사실이죠. 매년 5mm 정도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호수가 생길 것이고 바닷물이 침투할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대륙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앞으로 5천만 년 후에는 아프리카 바다가 지도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구의 참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땅덩어리가 갈라지면서 바다가 생겨나고 그래서 열이 발생되는 뜨거운 별이 지구라는 것이죠. 지구는 46억 년 전 생성된 이래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변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이 열 발산의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 지구는 살아있는 별로 남은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상의 존재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그레이트 리프트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지열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수증기를 식혀 농축시키면 음료수가 되는 것이죠. 비가 안 오는 계절이 되면 이 증류수가 생명줄이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지상의 생물들은 진화의 역경 때마다 지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6억 년의 세월에 걸쳐 지구도 역시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열을 식히기 위해 항상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비열입니다.